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신바이오입니다. 코드 번호가 06833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5일 오전 1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일신바이오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일신바이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신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는요, 다른 것보다도 어떤 걸 하느냐, 냉동장치와 그 다음에 이 동결건조기 쪽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어제 방송에서는 비중 축소의 의견 드렸습니다. 6,000원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해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지만 여기 계속해서 신규는 안 된다 이야기 계속 했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된다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말했던 만큼 또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6,000원 정도를 저는 마지노선으로 봤었는데 그 선도 이미 깨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비중 축소의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지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224일선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마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저점을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야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 내용 분석으로 봤을 때 일신바이오가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실적이 따라와주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되겠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가 되겠습니다. 흑자가 되겠고 202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역시나 이것도 흑자다, 흑자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흑자고 4분기도 아마 저는 흑자가 나올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은 약간은 비싼 가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매출 자체가 그렇게 받쳐주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시면 지분 현황이 아니죠. 공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공시를 보시면 여기 조달청에다가 67억짜리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작일이 1월 19일이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5일까지 들어가는데 1년치고 67억의 계약이면은 굉장히 작다. 매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동결건조기 관련 계약건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13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6달에 걸쳐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일신바이오라고 하는 회사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굉장히 빈약하다. 빈약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버텨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200원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종목 곱하기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은 아니지만 평가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비싸다.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약간은 고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이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웬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미에 보시면은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이만큼 적혀져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여기 종목하고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주는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